안녕하세요. 농부모델입니다. 오늘은 컬리플라워 강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손질을 한번 해 볼게요. 컬리플라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. 먼저 뒤에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면 됩니다. 밀가루를 1스푼 정도 넣고 약간 미지근한 물에다가 콜리플라워를 담궈 보겠습니다. 한 15분 담가 두겠습니다. 올해 우리가 농사지은 보라색 감자입니다. 작은 사이즈만 이렇게 골라서 제가 튀겨 보려고 합니다. 콜리플라워 강정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약간의 식용유를 두르고요. 저 마늘을 2큰술을 넣겠습니다. 고추장 1큰술을 넣어줍니다. 간장 1큰술, 생강즙 1큰술, 케첩 2큰술 넣겠습니다. 5큰술을 넣어줍니다. 저는 오늘 마지막에 꿀을 넣을 거예요. 지금 끓을 때 꿀을 넣으면은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니까 마지막에 물을 넣겠습니다. 유자청 1큰술을 넣어주겠습니다. 물기를 뺀 콜리플라워에 전분가루를 살짝 이렇게 묻혀주세요. 보라색 감자인데요. 우리가 올해 농사 지은 거예요. 감자에도 약간 물기가 있어서 이렇게 전분가루를 묻히면 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튀김을 조금 바삭거리게 만들어 줘서 튀김 가루를 넣어 보겠습니다. 2개, 3개, 4큰술 넣었습니다. 기포가 생기네요. 이제 한번 콜리플라워를 넣어 볼게요.
색깔이 참 예쁘죠? 기름을 넉넉하게 하면은 튀김이 더잘 되겠지만은 너무 많은 기름을 하면 그 튀기고 나서 버려지는 기름이 너무 많아서 제가 기름을 조금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잘 튀겨질 것 같습니다. 네, 감자가 다 익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젓가락이 쏙 들어가네요. 이제 묻혀보겠습니다. 이제 콜리플라워와 감자 튀긴 것을 양념 소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버무려 보겠습니다. 네, 맛있겠어요.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죠? 완성이 되었습니다.